아직도 푸바오 방사장은 항상 북적북적 거리고 있어요. 죽순이 나무 위에 있구나. 아이고, 괜찮아 푸바오? 죽순을 들고 가산에 가서 먹으려나 봐요. 요리조리 까서는 맛있게 먹는 푸바오네요. 요즘 죽순은 오후에만 나오는 편이에요. 오전에 대나무와 대잎만 있자 푸바오가 계속 쉬 중이에요. 이모 이모, 오늘 왜 죽순 없어요? 죽순 달라고 계속 조르는 거 있죠? 내놔 내놔. 푸바오 보고 있으니 사탕 달라고 조르는 아이 같아요. 푸바오, 이모님 청소도 하셔야지. 대잎이랑 나무도 먹고. 그치? 진정해, 진정해. 오늘은 오랜만에 왕이모님도 보이시네요. 문이 열리자마자 푸바오 등장. 곧장 달려가서 죽순 먼저 먹고 이번 죽순은 엄청 큰 거 있죠? 푸바오, 너 팔뚝만 하다 죽순이? 껍질 까는데도 한참 걸리네. 푸바오 커다란 죽순 먹는 거 한번 볼까? 꼼지락꼼지락 발꼼지락거리면서 뭐하니? 응? 이모가 부른 거 들었어? 나무를 베개 삼아 누운 거야? 편하지 않구나? 푸바오, 너 나무에 기대어 있는 자세가 너무 웃기다. 다시 편하게 누워보는 푸바오네요. 그렇게 푸바오는 스르륵 잠들었어요. 오늘도 푸바오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았어요. 푸바오 내일 또 만나.